네, 긴 인터넷에 돈차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정말 멋있어요. 굉장히 미니멀하면서도 약간 그 같은 크루의 프랭크 오션 음악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도 예, 살짝 느껴지고, 예, 굉장히 좀 여성 버전 프랭크 오션 같기도 하고, 굉장히 멋있는 것 예, 같아요. 또 이름도 굉장히 또 특이한데, 그러고 보니 그 그레이 씨는 예. 이름을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자기의 그 닉네임? 일단 뜻이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면 회색이 어중간 어중간 또 희기도 하고 검기도 하고 이제 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시각이 있다. 근데 사실 그럼 차라리 카멜론 어때요? 카멜론. 그래서 카멜레온 아니면 레인보우 뭐 아, 레인보우.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쓰이잖아요. 레인보우는 좀, 예, 예, 좀 여성스럽고. 여성스럽고 사실은 이게 그 자이언티 씨와 이제 타코를 먹으면서 아, 자이언티가 지어줬어요. 그레이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못 짓고 일어나서 걷다가 그냥 색깔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감이 그냥 한글로도 표기가 좀 가능하고 싶고 그래서 그레이 어떠냐 했는데 괜찮다 그래서 나중에 뜻을 마구마구 생각하기 시작했죠. 아, 그렇군요. 제가 핸드폰에 저장을 이제 그레이시 이름을 저장을 했어요. 영어로. 네. 근데 이제 문자 같은 게 가끔 오면 딱 봤을 때 이게 잘못 보이면 이렇게 게이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것도 또 이제 알이 없으면은 예, 네, 그러니까 게이가 되는. 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 문득 딱 보면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게 예. 된다니까요. 이것도 말이 좀 되게 재밌더라고. 알이 없으면 게이가 된. 예. 아, 괜찮네. 이거 괜찮네요. 괜찮나요, 이거 예. 지금 이거? 아니, 근데 게이는 그래도 있지 않아요? 있는 분들이 게이 아니에요. 없는 분들이 트랜스. 트랜스고. 아, 네, 그런가? 아, 원래 제가 알기로 그래도 있어요. 예, 있는 아, 걸로 그래요. 알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이제 아니시죠. 여성분들을 아주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 뭐 노래의 그 상당한 자신의 경험담으로 지금 여자 꼬시는 내용의 노래를 이렇게 다수로 이제 예. 예. 이번에 수록을 하신 예, 그레이 하지만 씨. 결말은 나오지 않아요. 해피엔딩이라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예. 마음에 든다. 이 정도까지만. 그게 진짜 나쁜 남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음에 든다. 예. 너 예쁜데? 그것만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그죠. 자이언티가 주로 하는 네. 끌려 뭐. 자이언티 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저도 한 명의 팬으로서. 예. 그렇군요. 예. 그 요새 또 크러쉬 씨도 예. 좀 그런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아주 그 자라나는 꿈나무로서. 아직 나이도 어린데 예. 뭐 아직 많이 놀 때죠. 예. 지금 많이 놀아봐야지 또 이제 그 경험담으로서 또 그런 노래들을 싫지 않을까. 조만간 그 크러쉬의 앨범은 아마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내용이 실릴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저희 경험담. 크루 자체가 아주 좀 위험한 것 예, 뭐 농담이고요. 예, 같아요. 예. 별의 씨 모시고 또 음악 지금 탑5 중에 세 곡까지 들어봤어요. 인터넷에 돈차라는 노래까지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또 가져오셨나요? 오늘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리스트들이 다 싱어송라이터예요. 예. 메이어슨, 라이언 루슬리, 디 인터넷 네 번째는 어떤? 네 번째는 약간 예외로 조금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래퍼의 곡을 들려드릴 텐데 예. 드레이크의 트레이크. 예. Hold On, We're Going Home. 아, 이 노래 엄청 좋죠. 예. 요새 가장 핫한 뮤지션이 아닐까 싶어요. 예, 가장 저도 이슈에 있는 뮤지션이고 우선 드레이크의 Hold On, We Are Going Home 듣고 와서 음악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레이크의 Hold On, We Are Going Home 듣고 왔습니다. 피처링 매지드 조던. 매지드 조던. 예, 조던 좋아하시나요? 아주 좋아하죠.
아, 예. 예. 드레이크가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드레이크가 굉장히 음악도 좋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전형적인 흑인 뭐 힙합을 하는 뮤지션의 뮤지션들과는 달리 가사적인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신선하고 또 음악도 예. 이렇게 막 자랑하고 막 치장하고 멋있고 이런 것보다도 균형이 잘 맞춰지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정작 미국에서는 이상한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조금 래퍼를 하기 전에 이제 연기 좀 코믹한 그런 배우를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 출신도 약간 갱스터가 진짜 아닌데 그렇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냥 대표적으로 약간 그 드레이크가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예, 캐나다 미국 사람들이 근데 캐나다 사람들을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유 없이 공격을 하는 그런 예. 게 있대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드레이크도 이제 본인의 크루인 그 OVO 크루의 사람들의 그 프로듀서들의 곡만 받더라고요. 다 캐나다 사람이고 매지드 조던도 OVO 크루고 또 캐나다 사람이고. 근데 캐나다 쪽 그 아티스트 음악들이 미국 쪽의 음악과는 달리 좀 신선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 음악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트렌드를 많이 쫓아가고 네. 유행을 쫓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뭐가 하나 딱 뜨면은 그 스타일로만 주장창 가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근데 이제 이 드레이크도 그렇고 캐나다 쪽에 뭐 에어플레인 보이스도 그렇고 예. 좀 캐나다 쪽 음악들 뭐 케오스도 그렇고 굉장히 음악적으로 약간 신선하면서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예.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캐나다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지 못했어요. 가보고 싶네요. 아 그렇군요.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그 이런 균형 잡힌 음악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좀 이런 쪽은 랩만 뭐 노래만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렇게 편중이 돼 있는데 예. 균형이 되게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좀 드레이크 보면은 뭐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좀 사기 캐릭 같은. 약간 이런 사람을 지향을 하시는 건가요? 예, 이런 분들을 조금 지향하는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이제 목표점이 이렇게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약간 완벽한 스타일. 예. 아, 그렇군요. 무섭네요. 아, 저는 이게 노래가 안 돼가지고 시도조차 안 해보겠어요. 네, 아무튼 드레이크의 Hold On, We Are Going Home 들으면서. 벌써 네 번째 곡까지 들어봤네요. 그 저희가 이제 다섯 번째 곡을 라스트 곡을 들으면서 이제 그 그레이 씨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그레이 씨의 앞으로의 계획과 이번 앨범을 좀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공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취자분들이 좀 예. 많이 접근할 수 있게. 예, 25일에 제 앨범이 나왔는데 일단은 예, 그 지금까지 이제 공연 위주로 이제 활동을 안 했었는데 이번 앨범을 통해서 좀 공연도 많이 하고 싶고 또 많은 반응들을 좀 이제 접하면서 아 다음 또 행보에 또 밑거름 되도록 좀 약간 좀 피드백을 한번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러면서 약간 이런 노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좀 맛보기로 좀 들어보시고. 음악이 굉장히 트렌드한데 막 춤도 추시고 그러시나요? 춤을 몸치라서 사장님한테 한번 배워보려고. 예, 한번 댄스 뭐 이렇게 예, 댄스 강좌도 하고 그러시나요? 예, 박재범 씨가 이제 사장님인데 그분이 이제 아주 노래 그 춤도 잘 추시니까. 아 보니까 크러쉬는 예. 같은 크루에 이제 크러쉬 같은 경우에는 춤을 지금 배우고 있더라고요. 예. 자기는 춤추면서 노래할 거라고. 근데 그 친구는 원래 조금 춤을 좀 끼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시도조차 안 해봤는데 예. 일단은 한번 해보고 그냥 잠깐 해보고. 그래도 어떻게 시도를 해볼 용기를 내시네요. 저는 예. 그 자체가 너무 웃겨가지고 일단은 예. 뭐 욕심보다도 어색함을 벗어나기 위한 약간 몸치 탈출용의 그 정도만 욕심을 내고 있어요. 아 멋있네요. 예.
그래도 시작이 반이죠. 저는 진보도 그렇고 진보가 저랑 이제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이제 네. 간담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시도를 안 해봤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게 아쉽더라고요. 아쉬우면서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연기학원 한번 다녀볼래? 진짜로 아니, 이렇게 뭔가 무대 위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저는 이제 박스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연기학원을 다녀보자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봤던 그런 기억도 남아있네요. 네. 아 그럼 그레시 뭐 최근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근접해 있는 뭐 공연 같은 거는 또 없나요? 뭐 지금 이번 주라든지 다음 주에 뭐 공연을 한다 그런 거 아마 그 당장에는 이제 제 노래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반응이 이제 그 공연 기획자 분들이 뭐 이렇게 딱딱 바로 섭외하기 아직 하루밖에 안 돼서 나온지 아 그렇죠 아니면은 그러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예. 공연 기획자 분들께 예. 어필을 이제 제 곡이 나왔는데 그레이 예. 이름 기억해 주시고 예. 예 요즘에 이제 핫한 나름 자칭 핫한 뮤지션이기 예. 때문에 예 많이 섭외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레이 씨를 여기서 보내드리면서 마지막 곡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래를 가져오셨나요? 예, 마지막 곡은 그 요즘에 또 너무 핫하신 너무 핫한 로빈 틱의 예. Ain't No Head For That Ain't No Head For That 예. 로빈 틱의 Ain't No Head For That 들으면서 프라이머리와 함께하는 애프터 클럽 오늘 클럽 그룹은 여기서 문을 닫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애프터 클럽 검색해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은 정기 점검 때문에 애프터 클럽이 하루 문을 닫고 화요일 새벽에 다시 열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토요일 밤 지나서 일요일 새벽 3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프라이머였습니다.